20년 만에 용기를 낸 거야 그 동창회를 가기 위해서. 20년 만에 용기를 낸 거야 그 동창회를 가기 위해서. 20년 만에 용기를 낸 거야 그 동창회를 가기 위해서. 이번 시간에는 행동의 의도나 목적을 나타내는 우리랑 패턴 55번 동사 기위해서를 공부하겠습니다. 동사 기위해서는 받침이 없어도 있어도 형태가 똑같아요. 예문으로 확인해 볼까요? 집에 가다, 가기 위해서. 밥을 먹다, 먹기 위해서. 받침이 없는 동사 가다, 받침이 있는 동사 먹다. 둘 다 기위해서만 붙이면 됩니다. 그럼 이제 문장으로 연습해 볼까요? 과일을 사다, 마트에 가고 있어요. 한 문장으로 연결해 보면 과일을 사기 위해서 마트에 가고 있어요. 마트에 가는 목적이 뭐예요? 과일을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과일을 사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용돈을 벌다, 아르바이트를 할 거예요. 한 문장으로 만들어 보면 용돈을 벌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할 거예요. 아르바이트를 하는 목적이 앞 문장에 있죠? 바로 용돈을 벌기 위해서예요. 수영을 잘하다, 아침마다 배우고 있어요. 문장으로 말해볼까요? 수영을 잘하기 위해서 아침마다 수영을 배우고 있어요. 아침마다 수영을 배우는 이유는 뭐예요? 수영을 잘하기 위해서예요. 이제 좀 더 긴 문장으로 연습해 보겠습니다. 두 번씩 따라서 읽어보세요. 여행을 가기 위해서 용돈을 모으고 있어요. 여행을 가기 위해서 용돈을 모으고 있어요. 사진을 찍기 위해서 좋아하는 가수를 기다렸어요. 사진을 찍기 위해서 좋아하는 가수를 기다렸어요. 축구를 잘 하기 위해서 주말마다 연습해요. 축구를 잘하기 위해서 주말마다 연습해요. 그게 알고 보니까 학폭 피해자더라고. 20년 만에 용기를 낸 거야 그 동창회를 가기 위해서. 아이고 아주 영웅 납셨어. 아니 그 유마담 그 아줌마한테 저 통보나 해. 삥 좀 그만 뜨더라고.